다시 원볼 뜨도록 하겠습니다. 면모를 이 정도 떠야 되는데 아까 구멍이 너무 작아서 제가 뜰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다음 안 쓸 때는 반드시 뚜껑 닫아 놓으시고 이번엔 이렇게 손톱 밑으로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자, 붓이 이상해졌죠? 붓을 다시 멸균거지 꺼내서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일자로 안에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일자로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일자로 작업을 한 다음 1cm까지 만들어 주시고 옆에는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집으세요. 젤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붓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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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잖아. 그럼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굴곡을 뒤로 돌려서 예쁘게 하나로 포인트로 만들어줘서 하이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생기게끔 만들어서 1분간 큐어. 이때 중요한 거는 풍지가 절대 땅에 닿아서 이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C커브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들고 그러니까 모델은 들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해주시면 되고요. 한 큐어를 충분히 1분간 충분히 해주시고 한 40초? 45초에서 50초 정도 됐을 때 투보를 뜨시면 돼요. 근데 만약 원보를 저처럼 아까처럼 넉넉히 떴다 그러면 투보는 반만 뜨시면 되는데 사람이 뜨다 보면 제가 아까 첫 번에 떴을 때 너무 적게 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적게 뜰 수 있잖아요. 적게 떴다 그러면 투볼도 넉넉하게 그냥 떠주시면 돼요. 그건 유두리 있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젤이 연습으로 쓰셔도 되는데 너무 꾸덕해서 버블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가져가실 시험 때 가져가실 젤은 이렇게 정도 꾸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걸로 한 번만 연습을 해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60초가 완료가 됐으면 그때는 손톱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서 다시 한번 일자로 닦아요. 닦은 다음 천천히 사이드 빼주시고요. 위에 큐테클까지 반드시 올려주세요. 한 상태에서 하이 포인트는 여기에요. 좀 더 내려와야 되겠죠? 이걸 끌어서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젤이 가는 건 가는데 버블이 생기지 않죠. 이렇게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붓은 무조건 세워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좀 치우쳤죠? 젤이 그냥 육안으로도 충분히 보여요. 이러면 붓 끝을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끝을 잡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전체를 잡고 휘젓지 마시고 끝에만 잡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다음 뒤로 돌려서 그다음에 다시 1분. 자, 예를 들어 시험 때는 얘가 3번이겠죠. 4번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듭니다. 똑같이 하나 더 만든 다음 이제 파일링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젤 원톤 스카쳐만 광파일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탑젤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아크릴처럼 두껍지만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있게 하면 너무 쑥쑥 나가요. 왜냐면 시험 때는 가져가실 파일이 새 파일이기 때문에 더 잘 되겠죠. 지금보다 유경아 닦아주세요.
카페 쪽이 좀 큐어가 덜 됐나 봐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로 빼지 말고 밑으로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해서 통통하죠?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것도 많고 두께감도 있어서 자, 백과일로 먼저 들어갑니다. 스퀘어 먼저 잡아주시고요. 스퀘어 잡았다 그러면 옆으로 돌려서 아크릴처럼 돌리면서 파일링 해주셔야지 이 뚱뚱한 애들 옆에 쳐줍니다. 벽발을 슬슬 하나하나 바꿀 때가 됐군요. 안 갈리네. 이거 잘 안 되겠다. 안 돼요? 흐물떡흐물떡 거려서 그냥 클리어로 옆에 메꿔주기는 되겠는데 빌더로 쓰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크타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험용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우물떡거리면 안 되거든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거는 다음 시간에 그거 사와서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죄송해요. 안 돼. 안 돼. 젤이 안 돼. 사와야 돼. 지금 사...